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RTX 2060 두 개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것들 역시 조립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리뷰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제품은 갤럭시 RTX 2060 보이 제품이에요. 지금 단화 최저가 기준으로 얘가 44만원대 중반, 뭐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하여튼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SUS ROG Strix Gaming RTX 2060 A6G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얘랑 같은 2060인데 요 제품이 이 제품보다 약 한 5만원, 6만원, 한 6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보이 제품은 양쪽으로 이렇게 실이 밀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뜯어볼게요. 구성품은 그래픽카드랑 변환 케이블 들어있는데 매뉴얼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고 ASUS 제품도 똑같이 봉인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인실을 제거를 하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박스 무게만 해도 상당해요. 굉장히 묵직하고 박스도 가격이 차이가 있는 만큼 박스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박스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뭐 박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도 뭐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픽 카드가 있고 케이블 타이가 있네요. 벨크로 타이라고 해야죠. 벨크로 타이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내려놓고 두 제품 다 이렇게 정전기 방지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닐로 돼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봉인실이 있어요. 뭐 얘는 그냥 테이핑만 돼 있네요. 뭐 갤럭시 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좀 아담하죠? 에이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크죠? 묵직하고 요 사이즈를 제가 좀 갑자기 찍은 거라서 자를 갖다가 한번 재보겠어요. 길이를 한번 살짝 재볼 건데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가래가 끓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 22cm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쿨링팬 같은 경우도 90mm급 정도 되네요. 90mm 정도 되고 기판 사이즈도 기판 사이즈는 21.34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백플레이트는 없습니다.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같은 경우는 30cm네요. 굉장히 커요. 그다음 쿨링팬도 90mm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백패널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게 바로 간지죠.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얼굴이 비친다. 차이가
보이실 거고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래쪽에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히트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보조 전원은 8핀으로 되어 있고요. 뭐 제로 팬 기능 있으니까 뭐 일정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가 좀 별로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쿨링 팬이 이렇게 멈춰 있다가 얘가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쿨링 팬이 자동적으로 뭐 동작을 해서 발열을 제어해 주는 뭐 멈췄다가 소음을 줄여주고 멈춰서 이제 소음을 줄여주고 뭐 고사양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쿨링 팬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DVI 포트, HDMI, DP 이렇게 세 개의 포트가 있네요. 딱히 뭐 다른 뭐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부스트 클럭이 1695 메가헤르츠 정도 나오니까요. 뭐 래퍼 제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오버클럭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멋있죠? 에이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네요.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쿨러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보면 이전 그 지금 10 시리즈 로그 스트릭스 제품이랑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것 같고요. 뭐 딱히 뭐 그 전이랑 그 디자인적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쿨링 팬 이 사이로 아마 LED가 이렇게 점등이 될 거예요. 이 사이로 이렇게 LED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LED가 점등이 될 거고요. 여기에도 아마 LED가 점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요 IO 브라켓? 이 브라켓도 갤럭시 제품은 은색이잖아요. 얘는 지금 이 그래픽 카드랑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이질감이 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안쪽에 보면 하나, 둘, 셋. 얘는 히트파이프가 히트파이프가 지금 6개로 되어 있어요. 6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를 좀 찾아볼까요?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으려나. 여기 보시면 P모드, Q모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P모드는 퍼포먼스 모드라고 해서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뭐 끌어내주는 그런 모드일 것 같고요. 아마 듀얼 바이오스로 해서 P모드로 하면 가장 그래픽카드가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Q모드는 아마 콰이어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픽카드를 별로 이제 활용을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쿨링팬이 이제 정지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픽카드가 쿨링팬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 때 퍼포먼스 모드처럼 빠르게 돌지 않고 조금 더 저소음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돌고 RPM이 좀 낮게 돌아가는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이 Q모드, P모드가 그런 기능일 것 같고요. 이 LED 온오프 기능 같은 경우는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서 나오는 LED 기능을 뭐 끄고 켜고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굳이 뭐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한번 눌렀다 떼었다가 눌렀다 떼었다 이렇게 하면 LED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다른 특이한 점이 또 뭐가 있으려나. 얘는 보조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8핀, 6핀은 총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아, 이쪽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 4핀 커넥터가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RGB 그 LED 커넥터 같아요. 요 4핀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에 커넥터들이 있잖아요. 메인보드에 있는 그 4핀 커넥터, 쿨링 팬들을 돌아가게 해주는, 뭐 케이스나 이런 데 있는 쿨링 팬들을 돌아가게 해주는 그 커넥터들을 연결을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케이스에 있는 뭐 시스템 쿨러라고 하죠. 그 쿨링 팬들을 여기 연결을 하고 요 그 RGB LED 쪽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이 그래픽 카드랑 동기화가 돼가지고 아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쿨링 팬, 그 케이스에 달려 있는 시스템 쿨링 팬을 여기다 연결하면 그 쿨링 팬이랑 이 그래픽 카드랑 색깔 쉽게 얘기해서 깔맞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에 예를 들어서 뭐 RGB 커넥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면 되겠죠. 굳이 뭐 메인보드를 바꾸실 필요나 이런 것들 없이 여기다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멋있어요. 사실 뭐 에이수스 제품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품으로는 깔 게 없다,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품으로는 사실 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만들 거면 5만원 정도 차이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5만원 더 내고 이걸 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얘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당장에 뭐 5만원이 없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면 저는 이거를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에요.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고 두 제품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도 그렇고요. 요 쿨링팬 나와 있는 요쪽 부분, 그 다음에 기판 부분. 기판이 멋있죠. 기판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 사이드 그 IO 브라켓 요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는 아주 뭐 세밀한 요런 부분들까지 보면 뭐 한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일단은 장착을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 그리고 요거 얘기를 안 해도 됐구나. 얘는 포트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개까지 이렇게 다 제공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개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얘도 출력 포트는 4개예요 뭐 DP랑 HDMI랑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일단은 장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갤럭시 RTX 2060 보이 제품 장착을 했고요. 지금 요 시스템은 라이젠 2600에 그 다음에 보드는 에이수스 320 게이밍 제품입니다. 지금 3D마크 파스를 돌렸는데요. 그래픽 스코어가 19,11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온도는 최대 72도까지 올라갔네요. 얘는 어차피 제로팬 기능이 있는 애라서 뭐 요 정도 온도는 예상됐었던 거고요. 시스템 한번 보여드리면 CPU는 2600이고요. 램은 16기가. 뭐 오버클럭을 지금 한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들 건드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에이수스 제품으로 변경해 가지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RTX 2060 A6G 요 제품 장착한 모습이고요. 여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네요. LED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퍼포먼스 모드로 해놓은 상태고요. 3D마크 점수를 보면 19,627점. 그리고 온도를 보면 온도는 어우 착해. 49도. 굉장히 착하네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2600.
메모리 16 그래픽카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고 그 다음에 장착했을 때 멋있어 여기도 지금 빨간색으로 LED가 점등됐다가 나갔다 점등됐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뭐 더 뭔가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 싶은데 지금 택배가 안 돼가지고 배달 가야 돼요. 이 조립 의뢰하신 분들 명절 전에 보내드려야 명절 때 이제 게임할 수 있으니까 요 저기 있는 것들 지금 매장 개판인데 저쪽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뭐 요런 애들 지금 다 갔다 오늘 서울 바깥 외곽 한 바퀴 다 돌면서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